충청북도가 조류 인플루엔자 AI 차단을 위해 오리 휴지기를 시행한 결과 효과를 톡톡히 봤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리 휴지기가 올해부터 전국적으로 확대되면서 농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정인지 조윤광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2014년과 16년 두 차례 AI가 발생한 진천의 한 오리 농장입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다음 달부터 넉 달 동안 사육을 중단하는 오리 휴지기에 참여할 생각입니다. 상의해서 가급적이면 할 수 있으면 하려고 그랬죠. 충북이 처음 도입한 오리 휴지기가 올해부터 전국으로 확대됐습니다. 가축 전염병 예방법이 개정돼 자치단체장이 가축 사육 제한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된 겁니다. 농민들은 휴지기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표준 지침이나 기준도 없이 자치단체장들의 자체 판단만으로 오리 휴지기를 명령하면 오리 산업은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가 된다고 주장합니다. 연 6회 전에서 7회 전이에요. 최고 많이 키웠을 때. 그러면 그 4개월 겨울철 그 사육 제한이 들어가면 2회 전이 빠져요. 그러니까 최고 4회 전밖에 키울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실제로 사육 제한과 차단 방역이 한층 강화되면서 지난해 137곳이었던 도내 유경 오리 농장은 103곳으로 25%가 줄었습니다. 가축 사육 제한, 그다음에 방역, 매몰, 살처분 보상금의 20% 이런 걸 지자체 부담으로 다 넘긴 거예요. 떠넘긴 거예요, 지금요. 그러면 중앙 정부가 왜 있냐 이거예요. 사육 두수를 줄여 AI를 막아보자는 휴지기가 긍정적 효과 속에서도 일부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CJB 뉴스 조윤광입니다.